안녕하십니까. 완도 여러분, 레슬링 왕 좋아하는 타령입니다. 레슬링 참 좋아하는 진공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앉아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약간, 대학교 교수님 혹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이론 수업 하듯이, 오늘 할 겁니다. 일단 해부학적 그죠? 벌써 나간 거 아니야? 아, 진짜 들어야 돼. 이거 모르면 레슬링이 안 풀려. 진짜야.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진짜야. 잠깐만 들어봐. 졸려도 잠깐만 들어봐. 알았죠? 자, 퀴즈입니다. 해부학적 구조상. 자, 봐봐요. 진공코치. 진공코치도, 참진고니도 풀어봐. 자,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어디가 힘이 제일 약해요? 어디가요? 네. 참진구니. 참진곤 알것 같습니다.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그쵸. 역시. 참진구니야. 제일 끝에가 힘이 제일 약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애기들한테 들어봐도 알 거예요. 여기에 가방 걸어봐. 힘들잖아. 이렇게 딱 됐는데 가방 걸어봐. 여기는 좀 쉬울걸? 여기는 완전 쉽잖아. 그래서 책가방이 있는 거 아니야. 어깨에 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이 이론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몸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힘이 세진다.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는 거거든. 그럼 반대로 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코치님, 우리 회원님들한테 푸쉬업이나 배밀기 같은 거 어떻게 시켜요? 몸쪽에 붙이죠. 그렇죠. 붙여서 한단 말이야. 붙여서 내려간단 말이야. 이 힘을 키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 몸의 인체 해부학적 구조상 회전근개가 4개예요. 회전근개가 총 4개, 어깨에 달려 있는 회전근개가 총 4개인데 3개는 뒤에 달려 있고 하나가 앞에 달려 있는데 그 하나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견갑하근이라는 그런 근육 트레이닝이에요. 그렇게. 물론 여기 밑에 달려 있는 전거근 뭐 이런 뭐 후거근 이런 데도 운동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붙여서 하는 푸쉬업이 레슬링에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슬링 할때 꼬무줄 당길 때 어떻게 당겨요? 몸쪽으로 붙여서 몸쪽으로 당기죠. 붙여서 배꼽 혹은 내 젖꼭지 쪽으로 당기라고 하잖아,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벌려서 로우 하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붙여서 당기는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슬링에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태클을 들어가서 그럼 봐봐. 자, 퀴즈 낼게요. 우리 만두들. 태클 들어가서 팔꿈치를 이렇게 벌려서 당겨야 된다. 1번. 팔꿈치를 붙여서 당겨야 된다. 2번. 몇 번이야? 이거는 너무 쉬운데요? 몇 번? 2번. 2번. 붙여서 당겨야지. 벌려서 당기면 여기서는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야. 이건 여기서는 에라야. 상대방 다리 힘을 팔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팔 힘으로 다리 힘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몸쪽으로 붙이는 힘으로 상대방 다리 힘을 이기는 거예요. 오케이? 설명됐죠? 네. 그래서 아까 그 잠깐, 집중 딱 졸린데 잠깐 집중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잖아, 그지?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코치님, 이렇게 안목 잡히는 상황이야. 내가 엎드려 있잖아. 여기서 있으면 내가 백을 잡혀, 가만히 있으면, 그지? 자, 여기에서 제팔잘 보세요. 1번, 2번,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이. 네, 내가. 지금 내가. 1번, 2번. 몸쪽으로. 찍은 거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몸쪽으로. 맞아요. 맞아. 이게 벌어지면 힘을 못 쓰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엎드려 보세요. 자, 안목 잡았을 때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 이러면 제압당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딱 힘이 딱 받는 거지. 네, 다르죠? 이 힘을 주고 있는 거랑 안 주고 있는 거랑 다르잖아, 그지? 확실히 다릅니다. 응. 자, 봤죠? 두개 풀렸어요,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힘을 주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몸에서 멀어지면 무조건 힘이 약해지는 거야.
이거는 좀 1차원적인 부분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자, 그라운드. 레슨이 그라운드 있죠? 자, 넬슨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넬슨이라는 기술은 상대방 목을 잡고 겨드랑이 사이로 목을 껴서 잡고 지렛대올리로 이렇게 넘어뜨리는 건데, 자, 문제. 자, 잠깐 멈춰봐. 문제. 뭘 해야 돼, 여기서? 그렇지. 밑에 있는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이고, 그 다음에 머리를 들면 되죠. 머리를 들면, 그렇지. 힘이 딱 안 받죠. 근데 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코치? 위에 있는 사람은? 네. 자. 코치 해봐. 해봐. 나와봐. 해봐. 자, 딱 레슨이야. 들어갔어. 들어갔으면? 가까이 가야죠. 옆으로 돌아서. 몸 쪽으로 가까이 가야죠. 아,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 네, 기본적으로. 자, 봐봐. 아까 1번, 2번, 3번, 4번. 어디가 셌어? 4번. 레슨 걸어봐. 지금 코치님 팔이 내 몇 번에 있어요? 코치님 이 팔이 내 몇 번에 있어? 팔이 4번에 있지. 네네. 아, 제 팔이. 3번으로 가봐. 팔꿈치가. 팔꿈치 이렇게 벌려서 더. 더. 그렇지. 그래. 그렇게. 자, 거기서 2번으로 가려고 노력해봐. 그렇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지. 손이 엎드려봐. 손이 여기서 이렇게 가면 4번에 있는 거잖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위로.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원리만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터령님 1번이 제일 약하던데 1번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1번으로 가면 여기서는 이제 이 팔꿈치가 빠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 팔꿈치 전까지 가주는 게 좋은 거죠. 왜냐면 여기로 가면 그냥 빼잖아, 팔꿈치. 이렇게 쏙 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딱 제압해야 되는 거지. 예. 네. 그런 사람 없겠지? 그러면 2번을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에이, 말장난 하지 맙시다. 시간도 없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관절의 끝 쪽을 제압하는 게 점점 몸에서 먼 쪽을 제압하는 게 레슬링에서는 엄청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지금 생각났는데 한번 마주 봐보세요. 자, 상대방 목을 잡고 목을 끌어요. 자, 여기서 목을 쉽게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팔꿈치를 붙인다. 붙이고 또 그리고 샤샤샤샤샤 쉽게. 아하. 뭐야. 여기서 머리도 목 쪽보다는 이 위쪽이 더. 그렇지. 네, 똑같죠. 팔과. 그렇지. 역시 참진군. 그래서 이렇게 끄는 것보다 이렇게 끄는 게 상대방 머리 끝을 끄는 게 상대방에게 조금 더 목 힘으로 목 힘으로 버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스킬이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목 근육은 일자로 된 근육이 크기 때문에 일자로 끄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려서 끌어주면 조금 더 상대방이 버티기가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운 그런 부분들로 레슬링 하실 때 그런 이론을 생각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사실은 레슬링의 정답은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각 나라별마다 이제 되게 달라요, 스타일이. 뭐, 러시아면 러시아, 터키면 터키, 아제르바이잔이면 아제르바이잔, 일본, 뭐, 이런 데마다 다 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 뭐 정답은 없어. 그치만 이 사람 몸은 변하지가 않잖아. 팔 두 개, 다리 두 개, 머리 하나, 몸통. 이렇게 똑같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인체 해부학적으로 공략을 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우리나라 레슬링에서 이런 거에 갇혀있기 때문에 되게
더 많이 좋은 선수가 못 나오겠지 않나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면서 자 마치겠고요. 우리 전국의 K레슬링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슬링에 관심 있으시고 레슬링을 더 많이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K레슬링 가셔서 저 만두예요 라고 하시면 귓방맹이 맞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자, 만두예요 하면은 할인해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할인해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채권에 와서 만두예요 그러면은 참진공 고추님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양말 하나 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한테만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참진곤 고추님 이렇게 했다고 그냥 주면 안 돼. 착해가지고. 자, 오늘도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도 이제 뭐 좋으셨다면은 주변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팍팍팍팍 공유해주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